한신대 명예 총장이신 정택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있는 물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동경의학의과대학에서 이 물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앞에는 큰 호수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조교를 시켜서 물을 한 컵 떠다 놓고 100명의 여러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좀 나와서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택희 목사님이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택희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그 교수가 하는 대로 따라를 했습니다. 그 교수가 정 목사님에게 이 호수에서 떠온 그 물컵 앞에서 사랑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택희 목사님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심이 발동해서 하나님 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경대 교수는 그 물, 그 사랑의 말을 한 그 물이 있는 컵을 급속으로 냉동시키는 냉동고에 넣고 영하 25도로 그 물을 얼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을 가해서 영상 5도로 녹인 후에 그 물의 입자를 분석해 보니 완전히 육각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수는 정 목사님에게 다시 그 육각수가 된 물을 그 앞에 두고 분노에 섞인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택희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가 한 중학교 때부터 거의 20년 동안 자기는 얼굴이 못생기고 말라서 사람들에게 앞에 가기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한 장본인이 바로 중학교 때 어떤 여자 3명이 모여서 그 정택희 목사님에 대한 흉을 봤답니다. 아니 쟤는 정택희, 택이 쟤는 얼굴이 꽉 말라서 너무 못생겼어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나는 늘 못생기고 마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의 20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못생긴 자신의 그 자아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설교를 완전히 죽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쟤는 설교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한 20년 동안 그런 말을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생각나서 그 못된 지지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물을 다시 급속으로 얼린 다음에 열을 가해서 5도까지 낮추고 그 입자를 들여다보니까 그 아름답던 육각수의 물의 입자가 완전히 깨져서 정말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입자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 그냥 지나쳐 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성경에도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수같이 그 마음에 꽂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 칭찬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하는, 이 추수감사를 하는 이 날에 가장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의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신앙을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때 감사의 말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이 너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그 3일 동안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이 평강의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걸림돌도 없이 주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이 죄로 인해서 평강의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이 평강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냥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에요. 기억하시죠? 그게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평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초태생들의 죽음을 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 군사들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다 지나가게 하시고 거의 200만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이 그 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제 그 가른 물을 합치셔서 그들을 수장시키시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고 뭐 부 하여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이 찬양은 우리가 찬송과 가사만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수준의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덮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통한 평강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의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집니다. 왜요? 그 광야에 햇볕이 막 내리쬐는 그곳에 200만이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거의 뭐 돌로 칠 것 같이 너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그래서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불평해요. 왜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냥 배터지게 먹었던 그 고기가 이 광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메추라기를 그냥 아주 가득하게 주셔갖고 그냥 그 고기가 아주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 그렇게 주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평강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평할 때 그 평강의 마음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의 일생생활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도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생활도 정말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 1600년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 땅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왜 왔냐면은 신앙의 자유,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미국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를 심고 추수하는데 농사가 잘 안 돼요.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풍토병도 생겨서 그들이 때로는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때로는 풍토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매년마다 수만 명씩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해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기근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죽어나가긴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이 황무지 같은 곳에 보내셨지만 이곳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핍박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조금 못 먹고
조금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못 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냥 죽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애매히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평강의 마음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사랑, 그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감사함으로 범사에 어느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그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삶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 비결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온 천하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왕과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게 금령을 내리소서. 만약에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온 세상에게 그 금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세 번 정해진 그 시간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외쳤던 주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70년 후에는 너희가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해 하시라는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고 그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자굴에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깊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니엘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가정치유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 딸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 부부가 남아서 그 강사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부부 중에 남편이 그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요 전교에서 앞에서가 아닌 저 뒤에서 3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딸에게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한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딸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할 때 분명히 그 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성적이 좋든지 나쁜지 그게 상관이 아니라 그 딸을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원래 이 부부는 남편은 연대, 아내는 이대, 이 명분 대학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딸도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을 갖고 왔는데 반에서 중간임. 그래서 아버지가 쇼크를 먹고 그 딸에게 아니 저 인간은 누구 닮아서 성적이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도 더 떨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저런 종자가 없는데 쟤는 분명히 외탁을 했을 거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막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자기 방에서 그 아버지가 막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듣는 순간에 더 위축돼서 공부 성적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적이 내려가는 그 딸에게 화풀이를 못해서 그 아내에게 네 머리 닮아서 조금 지나니까 네 대가리 닮아서 얘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처가집까지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인 엄마도 이 남편에게 계속 이런 구사리를 받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딸에게 야 너 공부 좀 해라, 아버지에게 내가 맨날 이런 말 듣고 살아서 되겠니? 라고 그 딸에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한 6학년이 된 그 딸이 성적을 갖고 왔는데 거의 이제 중간에서도 그 밑으로 훨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그 딸에게 더 심한 말은 이 어미를 잡아 먹어라 이 니은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정말 그 마음을 그냥 찢기는 그 말을 듣고 그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급기야 중학교 때는 뒤에서 세 번째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듣고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찔린 거예요. 그 딸에게 축복의 말은 커녕 그 딸의 마음을 거의 뭐 산상조각내는 말을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돌아가서 그 목사님의 말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딸을 보면서 내 딸아, 우리 딸아 공부하느라 고생한다 라고 했더니 그 딸이 저 엄마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을 흘기고 가버린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도 그 딸을 향해서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한다 라고 했더니 그 딸이 그 아버지도 약간 이상한 것 같이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그 딸을 끌어안고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한다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마음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어. 엄마가 진짜로 내가 공부하는 거 고생한다라고 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오더니 그 딸을 부여안고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하지 라고 하면서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이 아빠 엄마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딸한테 3년 동안 먼저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딸에게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한다 라고 이 말을 3년 동안 엄마 아빠가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 딸이 고1이 되고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서 성적이 막 오르더니 뒤에서 3등하던 애가 이제 앞에서 3등하고 어쩔 때는 2등하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는 이제 목표가 생겼대요. 이대 영문과에 들어와서 영어 배운 다음에 반기문 총장이 했던 그 UN 사무총장이 돼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고난받는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과 또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 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그냥 한마디로 딸에게 표현한 것뿐인데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이 살아서 그 딸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더 자신감 있게 그를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게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와 이렇게 평생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내는 남편에게 평생 가족을 위해서 돈보다 돈 벌어라 주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구원의 기쁨, 평강의 기쁨이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사랑의 말을 받은 그 이웃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